정부가 내년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고조되던 금연 열풍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급격히 줄었고 담배 판매량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상인 김만덕을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0%가 국고보조금인 제주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 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지원받아 유해 300여 구를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21%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DNA 대조 작업을 위해 제주도는 정부의 보조금 2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공권력을 그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우리 목숨 잃은 것도 억울하고 이때까지 좀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국가에서 안 해준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났거나 관행적인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 사업 숫자도 10% 줄여 신규 사업이 어렵도록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대신 민자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의 40% 정도에 이릅니다. 복지와 문화 예산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3 평화공원 조성과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이미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주도도 보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처별 미반영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도 잇따르는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정부에는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 일원화와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등 57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 담뱃값이 오르고 금연구역도 확대되면서 한때 금연 열풍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가운데 금연 열풍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 식당 안 곳곳에 금연 지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손님들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식당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취했을 때, 그때는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피는데 그 사람들은 몸을 그냥 안에서 잠깐 피어보니까 우리는 볼 시간도 없고. 올 들어 제주 시내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892건. 반년도 안 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적발 건수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효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편의점의 경우 1월 담배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8%나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담배값은 부담은 되죠. 그런데 그 제가 못 끊는 거는 그 부담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크니까 오히려 건강에 나쁠 것 같아요. 참다 보면은. 금연 열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후후하세요. 1월에 900명이 넘던 제주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도 이달 들어 1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니코틴 중독 때문에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금연.
약을 먹거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금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분양형 호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자들이 집단 농성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한 호텔에서 49살 김모 씨 등 8명이 공사 대금 40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농성을 하다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한편 해당 호텔은 다음 달에 문을 열 예정인데 객실 200여 개를 분양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구심체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년 전 조선시대 정조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구해 은여 반수에 오른 여성 거상 김만덕. 나눔과 봉사로 대표되는 김만덕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이 제주시 산지천 부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3층 상설 전시관은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은광 연세를 주제로 김만덕의 생애와 정신이 기록돼 있고 2층엔 기부센터와 체험관으로 꾸며졌습니다. 200석 규모의 1층 나눔 교육관은 아이들의 학습 공간과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아마 김만덕 할머니는 이 건물이 선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제2, 제3의 김만덕의 마음을 한 조각씩 실천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지하에서 정말 흐뭇한.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나눔쌀 2,000kg을 제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가슴에 새기고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 그 조각을 이렇게 새겨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세계가 되고 그런 세상이 오는 날까지. 제주도는 김만덕 기념관을 인근의 김만덕 객주터와 탐라문화광장, 올레코스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44회 전국 소년체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야구와 축구 등 구기 종목의 사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초등부와 중학부 야구 경기가 제주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서귀포 야구장에서 열렸고 축구와 농구 등은 읍면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7,000명이 참가하며 제주 선수단은 25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이어졌던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21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은 가운데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마을회관 인근 감귤 과수원에서 불이 나 방풍림 10여 그루를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과수원 주인 94살 송모 할아버지가
감귤나무 아래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불을 끄던 소방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2호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키 174cm에 몸무게 78kg으로 노란색 반팔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해경은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제주에서 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경비로 지출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고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 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5분 제주를 출발해 김포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11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제주공항의 혼잡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고 김포공항은 소음 문제 때문에 밤 11시 이후에는 항공기 운행이 통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